네, 지난해 1월 재외 동포들의 참정권이 확정이 된 것을 기점으로 그 구체적인 참정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미주 지역 동포들도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늘은 미주 지역 한인회 총연합회 남문기 회장과 함께 참정권과 관련한 미국 동포 사회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어떻습니까? 참정권이 뭐 지난해 한 뒤에 그 열기, 참정권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까? 참정권이라는 건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찾지 못했던 거, 회복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민 1세가 많은 게 미주 동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심도 있게 또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할수 있게끔 하고 또 그거로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한상대회 할 때마다, 매년 한상대회 할 때마다 제일 그 관심을 모았던 게그 참정권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참정권이라는 게 이제 투표를 하는 권리, 예. 투표권이 있지만 선거권이 있죠. 피선거권, 이것까지도 다 포함하는데, 아직은 선거권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뭐, 양쪽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선거권을 주면서 피선거권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같으면은 재외 국민들에게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마 재외 동포는 시민권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재외 국민은 시민권 없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표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재외 동포들, 그러니까는 그, 나 살고 있는 나라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유학생, 그 다음에 지상사분들, 그리고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진 재외 국민이요. 예. 시민권을 가진 분은 재외가 되고요. 자, 예. 이분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은 우편 투표 등이 인정되지 않아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뭐 이에 따른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근데 지금 미국 측에서 네. 지금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는 우편 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국회의원분들은 아직은 우편 투표 제도가 너무 빠르다. 예.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편 투표 제도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재미교포들한테 실시하는 거는 불균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 정부는 한국 사람을 믿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 교포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LA 총영사관에 그 해당하는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드는데 한국의 11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예. 투표 한번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을 비행기 타고 나와야 하고. 되고 8시간 이상을 차 타고 나와서 등록하고 또 투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 제도가 실시되든지 아니면은 영사관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한국 교회나 이런 데서 투표소가 많이 설치되어서 한 분이라도 투표를 더 많이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정치가 아니겠나 그 생각 듭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에 거주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요 투표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를 지켜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상 투표가 있습니다. 배 위에서 예, 투표하는 맞습니다. 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정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우편 투표. 쉽게 말해서 이제 편지 봉투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거나 또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런 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내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미주에 직접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면은 등록부터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뭐한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10시간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바쁜 시대입니다.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언론이 많지만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극대화가 돼야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정부,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주나 해외 교민,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정부의 배려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참정권 허용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래서 해줬습니다만,
사실 우리 그 현지에 사시는 동포 사회에 자칫 잘못하면 정치 과열을 불러오고 동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영남 호남의 문제다. 예. 그러면 영남 호남이 꼭 나쁜 곳만 형성이 되냐? 저는 보면은 영남 호남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늘의 발전이 있지 않았냐?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성숙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더 발전된다. 그 지금도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첫째는 투표권도 많이 줄였고 사실 이주 국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참정권이 다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지역에 투표소가 한 곳에 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마 YTN 같은 데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많이 선전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게끔 해줘야 그쵸. 되는 그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선거를 하면은 제가 볼 때 10%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미주에서 120만 표나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10만 표 내외의 참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국회에서 원하는 게 그것이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특히 해외에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세계는 하나, 우리 모두 하나의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만약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신다면 투표 제도부터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정치 상황, 미묘하게 돌아가는 이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개개 후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염려하는 게 결국은 예. 언론은 YTN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더 먼저 봅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서 사실 예, 동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정부에서 홍보 선전에만 조금만 홍보를 해주신다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여쭤봤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만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주 사회 내에서 한인들의 정치력, 미주 사회 내에서 뭐 상원의원도 나오고 이제 하원의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역할이고 지금 어느 정도 그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자, 지금 그 이민 2세, 3세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민 1세들한테 미국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민 1세들의 역할이 재산, 경제적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이민 2세들의 정치적 역할은 반드시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을 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총련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한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30년 내에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정치 경제 그 선두 그룹이 아니냐. 최고의 역할. 지금 경제적으로 11등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1등으로 끌어올린 데는 아마 해외 교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모든 그 미주 한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을 떠나 있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